국어 과목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지 않아 수능 몇 달 전부터 매주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풀어 수능장과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고난도의 문제를 연습하여 어려운 국어 난이도에도 어렵지 않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영통에서 고3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건국대학교 의예과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김용현입니다. 제가 꿈꿔왔던 의예과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러셀은 다른 학원들과 달리 단과 수업을 의무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과목과 선생님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느껴져 선택하였습니다. 주변 학교들에 비해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영수 외의 과목을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비주요 과목이라도 빠짐없이 매일 공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학년 때는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신 학습 비중을 조금 줄이고 수능 공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국어 과목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지 않아 수능 몇 달 전부터 매주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풀어 수능장과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고난도의 문제를 연습하여 어려운 국어 난이도에도 어렵지 않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희석 선생님의 생명과학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서서한 개념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뤄주신 덕분에 구멍 뚫린 부분 없이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발음공부 자습 전용반에 잘 짜여진 시간표가 좋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면 화장실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철저한 학습관리가 시간에 따라 이루어져 정말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시간표가 수능 시간에 맞게 짜여 있어 수능형 리듬을 훈련하기에 좋았습니다. 러셀에서 제공하는 급식 시스템이 좋았습니다. 힘든 수험생활로 지친 와중에 맛있는 식사 시간은 수험생활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느낀 학습 관련 불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본 후 성적표를 보면서 상담과 격려를 해주셔서 더 힘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시기에 러셀의 엄격한 학습관리 시스템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 조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다 보니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러셀의 등원에서도 학습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담임 선생님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작성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수능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입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